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추를 흙 없이 수경 재배로 키우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또 양액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우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 상추를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흙도 없이 물이 들어있죠. 얼마나 잘 자랐는가 이제 뿌리를 보면 더잘알수 있죠. 우와, 뿌리 보이시죠? 하얗게 이렇게 뿌리가 잘 났습니다. 상추도 반짝반짝 잘 크고 있죠. 지금 날씨가 추워서 빨리 크지를 않는데요. 이게 제가 해놓은 지한 2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키우고 있고요. 우와, 이거 보세요. 뿌리 이렇게 자랐습니다. 엄청 잘 자랐죠? 날씨가 따뜻하면 한 3주면 봄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조금 덜 자랐죠? 하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 그리고 이거는 생채. 그리고 요거는 청상추인데 새로 나온 품종이고요. 여기는 꽃상추.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또 스티로폼 상자가 아닌 페트병에다도 이렇게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조금 늦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고 있죠. 이것도 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쿠킹 오일로 감싸 주었고요.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속에다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45cm 정도 되고, 세로가 약 30c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높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제가 미리 칸을 만들어 주었죠.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좀 촘촘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널찍널찍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수경 재배를 하시려면 이런 게 필요하죠. 이거는 상추 들어있던 포트 버리지 않고 놔두니까 이렇게 쓸모가 있네요. 자, 잘라주셔야 되겠죠. 먼저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끝에 부분도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조금 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자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시면 걸쳐지게 돼 있죠. 양쪽 옆이. 그래서 양쪽을 남겨주셔야 되고, 하나는 이거 네모를 그려야 되겠죠. 네모를 그리려면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잘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네모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구멍을 뚫으면 이 양쪽 옆이 걸쳐지기 때문에 밑으로 뽕 빠지지 않겠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대고 그려주시고, 저는 미리 그려놨죠. 시간 관계상. 그리고 페트병에도 이렇게 요걸 대고 그려줍니다. 하나에 두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미리 저는 그려서 잘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라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길면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감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 밑에 구멍이 있긴 하지만 옆에도 뚫어 주셔야 뿌리가 잘 나오겠죠. 뿌리가 잘 나와야 또 위로도 크기 때문에. 자, 전기인도를 이용해서 여기가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이렇게 가운데도 뚫어 주고, 연기가 많이 나니까 밖에서 뚫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위로 가지 마시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한 6개씩 돌아가면서 또 하나 뚫어볼까요? 상추는 너무 흔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냥 고기 싸먹을 때나 먹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상추에는 굉장히 영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추의 효능을 보면 불면증에도 좋고 또 눈 건강에도 좋고 또 뼈 건강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고 그리고 면역력에도 좋고 그리고 변비에도 좋고 또 치매도 예방한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효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미리 다 뚫어 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어떤 분들은 시간 많이 걸린다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미리 다 뚫어 놨고요. 자, 이제 잘라 주셔야 되겠죠. 칼을 좀 잘 드는 걸로 해서 쓰셔야 됩니다. 깊이 좀 빠지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너무 간격이 촘촘하면 상추가 마음대로 크기가 힘들겠죠? 원래는 한 뼘 정도 띄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두 개 간격이 두 개 간격으로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 개를 뚫어 주었습니다. 흙도 없고 구멍을 6개 다 뚫었습니다. 이렇게 찌꺼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씻어주면 좋은데 깨끗하게 한번 씻고 왔습니다. 잘 만들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끼워주면 딱 되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맹물을 부어서 키우면 될까요? 맹물을 부어서 키우면 잘 안 자라겠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유기질 비료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지금 저 상자에 제가 물을 부어보니까 페트병으로 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유기질 비료 다 있는 곳에서 파는 것도 되고 종묘상에서 파는 것도 됩니다. 이 유기질 비료를 페트병 한 개당 한 개씩 넣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기에 페트병 4개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맞게 이거를 지금 한 병은 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병에 넣을 것만 뚜껑으로 세 개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이게 잘 녹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빻아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제가 좀 미지근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렇게 찬물에는 빨리 녹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스티로폼 상자에 약간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시는 게 좋겠죠. 또 이거 타신다고 한 병에 하나씩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이 몇 병 들어가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 병에다가 딱 필요한 양을 한꺼번에 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물을 어느 정도 부어야 되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겠죠? 지금 조금 덜 녹긴 했는데 여기서 차츰 녹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겠죠? 그래도 다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은 다 녹여갖고 쓰세요. 요거는 미리 타놓은 물. 유기질 비료라 해도 너무 또 많이 과하게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페트병 하나에 뚜껑으로 하나가 딱 적당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 4병이니까 뚜껑으로 유기질 비료를 4개 넣어주었죠. 이렇게 여기다가 미리 물을 부어서 녹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물은 얼만큼 차야 되는가? 너무 여기에 물이 많으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구멍에 물이 살짝 올라온 정도,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살짝 이렇게 해야 뿌리가 내리니까 물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포트에 심어진 걸 사오셔가지고 이 포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빼가지고 이걸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작은 포트에 있는 걸 사오신 분들은 포트가 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포트가 큰 걸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빼서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세상 쉽죠? 자, 이렇게 빼서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꽃상주도 해줄까요? 이렇게 빼서 끼워주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로 뿌리가 나오게 되겠죠. 밑으로도 뿌리가 나오게 되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수양재배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 페트병은 이제 그냥 하면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쿠킹 오일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햇빛 안 들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예쁜 리본이 있으면 한번 묶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기질 비료 뚜껑으로, 병뚜껑으로 하나 여기다가 가루로 빻아서 잘 섞어주시고, 이렇게 담아서 물이 여기 가운데 구멍으로 살짝 올라오는 정도. 물을 많이 붓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이만큼 올라오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멍으로 살짝 물이 딱 보이는 그 정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키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무겁기 때문에 너무 큰 거 했다 하시지 말고, 지금은 명절이라 이 정도 되는 상자 구하기가 쉽습니다. 높이가 한 15cm 정도 되는 이런 상자가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구하기 쉬우라고 명절에 맞춰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수경재배로 잘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도 맛있는 상추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